통치 속에서 매일 천국이 임하여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부지런히 밭갈고 장사한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천국을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드디어 임했으며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대전제로 제시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모든 선지자와 율법, 즉 구약이 예언한 것은 바로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천국이 시작되었나요? 매일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천국을 부지런히 침노합시다. 우리 이렇게 우리 인사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천국을 부지런히 침노합시다. 이 메시지만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좋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천국이 임했는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인내했었는데 그 정도로 학수고대하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거할 백성들이 여전히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참 놀이가 많았습니다. 숨바꼭질, 나이 먹기, 소꿉장난, 말뚝박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좀 놀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놀이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아이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국적을 막론하고 아이들 놀이는 다양하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놀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놀이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놀이를 소개합니다. 그것도 신세대 아이들만, 자기들만 아는 놀이가 아니라 구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는 놀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이는 다름 아닌 결혼 놀이와 장례 놀이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아이들은 뭔가 좀 진지하고 뭔가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탈무드 등을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놀이가 왠지 진지하고 실제적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장터에서 시끌벅적 뛰놉니다. 한 아이가 여기로 모여 큰 소리로 알립니다. 3355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점점 모여듭니다. 큰 소리를 쳤던 아이가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예, 너는 신랑에, 예, 너는 신부에, 예, 너는
피리 부는 사람에 얘들아 너희들은 춤추며 호응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둥글게 서서 피리 부는 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것이 결혼놀이였습니다. 장례놀이도 비슷합니다. 단지 준비물이 있을 뿐입니다. 죽은 메뚜기가 바로 장례놀이의 준비물입니다.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죽은 메뚜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해줍니다. 몇몇은 장송곡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몇은 장송곡에 맞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합니다. 이것이 장례놀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좀 노셨잖아요. 놀이가 재밌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재밌었던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놀이를 할 때 언제가 가장 재미가 없으셨던가요? 한 명이라도 놀이에서 빠졌을 때 놀이는 다 같이 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엄마가 밥 먹으러 빨리 오래 이 말 아니었습니까? 놀이에서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리 불며 춤추는 결혼 놀이와 애곡하는 장례 놀이를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놀이에서 장례 놀이에서 누군가가 흥을 불어넣으면 흥에 맞춰 춤도 추고 거기에 맞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이 놀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풍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에서도 없는 분위기가 너희에게는 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미 임한 천국을 침노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냉담한 반응을 지적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송곡을 불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풍자적인 두 가지의 놀이를 등장시키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냉담한 반응이 이 원인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담한 반응의 원인, 영적 죽음과 죽은 행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당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은 단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놀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자. 거기에 대하여서 단지 무관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본문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말씀 앞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냉담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들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확장된 범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또한 그들의 삶을 흉내내면서 그들을 우러러보면서 흉내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되어버린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까지 여기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들의 실체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우리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무관심이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또한 거기에 장악되어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감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 부분이 바로 영적 무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습니다. 활동을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육체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요, 못 먹습니다. 꾸역꾸역 넣어주어도 못 먹습니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신령한 기도의 세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갖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은혜로운 정서가 입술로부터 머리, 가슴, 온 발끝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기쁨과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전해져도, 기도를 하자고 해도, 전도를 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어떤 앙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적극적으로 죽음의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단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는 죽은 행실이 두 번 나타납니다. 죽은 행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무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역하며 반항하는 자세입니다. 적극적으로 죽음의 행실이라고 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근본 뿌리에서 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은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척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행실을 육체의 일이라 표현하며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 또한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 무감각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더러운 행위를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떠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실을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법에서 떠나면 이와 같은 삶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담한 반응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또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장악되어 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 냉담한 반응의 실체는 누구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또한 무엇에 대하여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냐면 복음에 대하여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해주어야 될 그 실체가 바로 복음과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놀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놀이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놀이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장례놀이는 세례요한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을 살펴보면 세례요한은 천국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포 메시지에 걸맞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이 먹는 음식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메뚜기와 석청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장례놀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의 이러한 금욕적인 생활,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였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남들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삶, 금욕적인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용서해 주시고 사회에서 격리된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걸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탐식가요 포도주를 즐기는 술 조정뱅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장단을 맞추지 않고 저기에도 장단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한 번에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실체가 바로 복음과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천국과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실체가 바로 복음과 천국과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토록 그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나이고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복음과 천국이 임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복음과 천국과 메시아이신 나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복음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당시에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천국을 거부하며 그렇게 자신의 전통과 또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냉담한 반응의 해결책입니다. 냉담한 반응의 해결책은 바로 진리의 수용입니다. 진리가 우리를